지나간 2016년도에 어느 주택에서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50대 남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고 지병이 있었고 가난한 가운데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옆에 로또 복권이 무려 3,000장 정도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 번호를 분석한 메모가 수북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분은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로또 복권을 통해서 역전시켜보려는 열망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네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한 요양병원에 심방을 갔는데요. 창가에 건장한 어르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부산에서는 잘 알려진 재력가인데다가 학문이 높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교계에서도 영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작해야 티슈 두 통 정도, 그리고 음료수 한 통,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기록된 적혀있는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그분에게 남아있는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런 인생의 고난,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이런 고통들, 거기서 예외가 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그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께서는 시편 90편 그 기도에서 인생의 이런 허망한 고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9절 10절에서 8절로 10절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기껏해야 70-80인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나마도 쏜살같이 날아가듯 지나간다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애가 그렇게 처음부터 비참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잘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의 영광에 관해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진흙탕에,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마치 처박히듯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요?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요? 누가 뒤에서 떠밀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내려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이 내려감이지요. 우리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려감이라고 했어요. 내려짐 이렇게 안 하고, 이건 뭐냐 하면 누가 우리를 떠민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내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려갔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망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욕망을 품었습니다.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으니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그 아래 굴복하면서 고통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그 무서운 죄성이 다 들어와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 우리인데 전혀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도 알아서 잘하고 훔치는 것도 스스로 터득해서 잘하고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우리 속에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사도의 그 고뇌에 찬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목사님 말씀이 내가 목회가 힘들었다, 그러면 뭐가 힘들었을까? 뭐 새벽 기도에 설교 준비,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 게 어려우냐? 그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건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욕망, 그 정욕이 너무 힘들었다. 그냥 젊은 여자들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래서요 목사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의 욕망을 좀 죽여주세요. 빨리 늙어서 50대 60대가 되게 해주세요. 5, 60대가 되면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았대요. 똑같더래요. 5, 60대가 돼도.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 은퇴해가지고 한 80 가까이 되니까 조금 나아졌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서 우리 모두 놀랐어요. 그런 말씀 할 줄 몰랐거든요.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저렇게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 속에도 이 죄성이 역사해가지고 저런 고통으로 다가왔구나. 여러분 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굴레를 덮어쓰고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됐나? 오늘 설교 말씀 뒷부분에, 저 설교 제목 뒷부분에가 뭡니까? 올려짐이죠. 제가 올라감이라고 하지 않고 올려짐이라고 한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거기다 올려준 겁니다. 이 수동형인데
오늘 주보의 영어 제목은 그게 잘 나타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올라서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올려주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에서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밑에서 밀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밀어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십자가에까지 쑥 내려오셔서 우리를 밀어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려갔지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밀어 올려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념으로 스스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물웅덩이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거 내가 그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당해도 싸네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분이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공자님이시더래요. 그리고 어떤 이가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공즉 색이고 색즉 공이고 뭐 사는 거가 죽는 거고 죽는 거가 사는 거고 웅덩이 아니나 웅덩이 밖이나 그게 그거니 거기 그대로 있게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석가모니시더래요. 아, 그런데 어떤 분이 오다가 보고는 확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밀어 올릴 테니 올라가라 그러면서 받쳐서 올려주시더래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밀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천대받지 않고 의인이라 불리게 됐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이 땅에 살다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 올려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내려감과 올려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려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미 일어났는데 올려진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올려지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려진 것으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려감과 올려짐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내려가는 건 죄 때문에 어리석어서 욕망 때문에 내려간 거지만 두 번째는 감사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뻐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려 세워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시고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앞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처음에 내려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적이었고 죄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때 저 아래로 추락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떠밀어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셨는데 13절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인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임하셔서 떠밀어 올려주심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나 바울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두 번째 내려가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자기를 저
아래로 무릎 꿇리기로 결심했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저 밑에 내려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앞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 시대 때 종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자신을 종이라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다고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대요.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앞권은 오늘 본문 15절 끝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괴수. 나보다 더 흉측한 죄인은 없다. 바울사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려가고, 바울사도는 유명한 사역자로 이름이 높이 나면 날수록 더 내려가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에헴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울사도의 내려감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회 오면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왜 위대하시나? 우리 한 목사님은 겸손하세요. 우리 한 목사님은 겸손하세요. 한경직 목사님, 내려감의 도리를 터득하신 겸손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내려가는 걸 터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락교회 영성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떠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려가,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종 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니, 이러면서 내려가는 게 그 두 번째 내려감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항존직 선거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감을 터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피택 되고 싶은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내가 피택 되고 싶은 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종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돼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희생하여 나의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내 속의 교만 때문인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마음이 참이라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지지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피택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건데, 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나보다 인격과 신앙과 헌신이 백배천배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정말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피택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저 같은 목회자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존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영락의 성도 어린아이까지 다 똑같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할까? 성도들은요, 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바울사도를 닮고 한경지 목사님을 닮은 분들이 피택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의 한 표를 쓰시면 됩니다. 절대로 누구를 지지 운동하거나 그러면 안 돼.
저희 가족이 이 교회 처음 와서 선거를 처음 경험할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머니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얘 너는 투표했냐? 안 했으면 빨리 가서 요 내가 써준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구나 무슨 뭐 여전도의 남성교회 소모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사돈의 팔촌의 친척인데 누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내려가고 다 같이 감격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전 어쩌다 목사가 돼서 집사도 못 돼봤는데 축제의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영락교회가 이 영성을 터득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내려가면 마지막 하나 남아요. 그게 뭘까요? 한 번 더 올려지는 게 남아요. 한 번 더 올려지는 거. 이 올려지는 거 역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올려주시는 건데요. 이번엔 주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밑에서 밀어 올려주셨지만 요 두 번째 올려주실 때는 위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영광의 보좌 높은 곳에 지금 계시거든요. 주님은 맨 처음에 우리를 밀어올리기 위해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었는데 주님이 먼저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영광스럽게 되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까지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광의 보좌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닮아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종들을 얘야 너는 어쩌면 나를 닮았니? 이제 내가 너를 끌어올려 내 옆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러면서 쑥 끌어올려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가고 올려지고 또 내려가고 올려지는 이 신앙의 신비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네 가지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린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